네, 여러분 캠아 무후캠프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밖으로 캠핑도 나오고 싶은데 혹시나 민폐가 되지 않을까 다들 집안에서 생활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무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다시 캠핑을 즐겁게 나가실 수 있도록 바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무브캠프 김실장이 보여드릴 차량은요, 평소에 무브캠프 차량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된 차량이고요. 의뢰인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된 차량입니다. 캠퍼밴의 기반이 되는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이고요. 이렇게 뒷좌석에 보조시트를 하나 장착해서 총 승차정은 3명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열 회전시트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얘까지 앞에서 총 승차 정원이 3명인 셈이죠.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60m 냉장고가 들어가고 전자레인지, 그 밑으로 서랍이 들어가는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요. 수전은 기본 원형 싱크볼이 부착되었고 그 밑으로 청수호수 각각 20m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침상의 구조는 기본 무브캠프 스타일 그대로고요. 목조 가구에 설치된 나무는 모두 고무나무 원목입니다. 이쪽으로 긴 낚싯대, 골프채 등을 넣을 수 있는 기다란 수납장. 무브캠프 영상들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중앙으로 커다란 수납장. 인버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산철 배터리를 넣지 않고 이렇게 산업용 배터리를 총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인버터가 들어갈 공간이 지금 모자래요. 그래서 인버터를 이 중앙으로 빼주었고요. 전선들 역시 주름관으로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3월부터 이제 캠핑카 규제 완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캠핑카 위에 설치된 벽장에는 모두 잠금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브캠프는 지금 잠금장치를 안 했네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냥 당겨서는 열리지 않아요.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열린답니다. 안 열리죠? 살짝 밀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열리거든요. 똑같이 맞죠?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잠금장치가 설치된 티가 나질 않습니다. 리무진 커튼을 이용해서 창문을 마감해 주었고요. 리무진 커튼은 운전석, 조수석, 2열, 3열 그리고 트렁크까지 모두 이렇게 마감이 된답니다. 이번 차량에 설치된 목조 가구의 마감은 본덱스 요트바니쉬 무광 제품으로 마감을 했고요. 무광 제품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목재 표면의 질감이 매트하게 더욱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 구조는 이렇게 기역자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리하세요.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조금만 기울여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캠핑 요리를 준비할 때도 현관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이제 요리 준비를 하시는데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대용량 수납장이 이제 다른 데 보시면은 그냥 문으로만 달려있는 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용량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납품들을 손쉽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잠금장치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댐퍼레일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도 안 열려요. 힘껏 잡아당겨도 이렇게 열리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죠. 아, 이 고객님은 냉장고는 저희가 쓰던 제품이에요. 중고품이에요. 요거를 서비스로 하나 넣어드렸어요. 게이드. 무브캠프 하면 역시 그 마감의 퀄리티죠. 자, 보시면 차량과 설치된 목조 가구들 틈이
거의 없다고 보셨던데.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직접 손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도 기계를 사용하지만 기계로 마감을 했을 때는 절대 이렇게 마감이 동일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마감 부분들은 전부 다 손으로 직접 따줘야 돼요. 보시면 또 닦죠? 거의 틈이 없어요. 자, 지금 거의 무브캠프 기존 스타일과는 거의 바뀐 게 없이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단지 주방 모양만 이렇게 일자에서 기역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주방이 앞뒤로 이동이 되질 않는다. 그 차이만. 해당 차량에도 역시 후방 서랍함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서랍함 역시 주행 중에도 열리지 않도록 강화 레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껏 잡아당겨야 돼요. 우측면으로는 아까 보셨던 길쭉한 수납함.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열려요. 이번엔 좀 마감 부분을 좀 많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다 손으로 직접 닦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에 맞춰서 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무브캠프가 뭐 보면은 타업체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런 피스 작업들 이런 거 무브캠프가 캠핑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캠핑카를 정비도 해드리고 이제 옵션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세요. 그 중에 타 업체에서 작업을 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차량을 보면은 생각 외로 이런 마감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피스 자국이나 이런 데는 그냥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차르 같은 거, 클레이 차르 같은 거 넣어서 마감한다든가 위에 그냥 테이프를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던가 그런 거 하나하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고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캠핑카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수전. 자, 주방 3판 역시 LG 하우시스 인테리어 스톤으로 마감이 되었죠. 깔끔하세요. 고무나무하고 요 하얀 색깔 인테리어 스톤이 되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죠. 수전 역시 이제 얘가 5스통, 얘가 총스통인데요. 각각 20m, 각각 20m 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주방 세제를 넣는데요. 세제를 넣어서 이렇게 펌프질 하면 세제가 쭉쭉 나오겠죠. 아주 잘 나오고요. 불리란 소리 들리죠? 이렇게 호스통으로 쭉 빠지게 되죠. 캠핑을 가게 되면은 저 조명도 중요한데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가 내부로 들어올 때 되게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 캠핑카 내부에 불이 켜졌으면 상관없는데 보통 안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이게 문 옆에 있는 센서죠. 이거 눌리면은 꺼지고 이 슬라이드 문이 열렸으면 켜지게 돼 있어요. 눌리면 꺼지고 열면 켜지고. 그래서 이 센서를 밑에 LED 등과 이제 연동을 해서 밑에 LED 라인을 하나 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문을 열었을 때 언제든 밝게 빛나겠죠. 예. 아, 보이나? 아, 네, 보이네. 이렇게 달아줄게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는데, 요 좌석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열에 달려있는 얘를 잡아당기면은 밑에 레일이 같이 움직여요. 이거 잘 몰라요. 꿀팁. 다음으로는 전기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해당 차량 역시 에버스펙터 무시동이 또 D2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컨트롤러는 디지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인버터를 켜게 되면 220V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역시 사용하실 때면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켜시고 냉장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C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볼테이지 전압계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나 지금 차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거잭과 USB 포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닝 등 조절기는 지금은 어닝을 설치 안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어닝을 설치하시게 되면 어닝에도 등을 하나 달아드려요. 그때 이제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부등 1, 2가 이제 1이 아 뒤네요. 1이 뒤 2가 아 조광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에 관한 소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무브캠프는 커스텀 캠핑카 제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미지나 내 캠핑카는 이렇게 제작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무브캠프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상 무브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브캠프의 다양한 커스텀 캠핑카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진짜 맛있게요. 감사합니다.